한 차례 비가 지나고 날씨가 쾌적해졌습니다. 오늘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봄 기운이 완연하겠습니다. 하지만 일요일인 내일은 이야기가 다른데요. 절기 호구에 맞춰서 비가 내리겠습니다. 아침에 제주를 시작으로 밤이면 이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. 중부 내륙에는 밤한때 비가 조금 지나는 정도라 활동에 크게 지장을 주진 않겠습니다만 이번에도 제주와 남해안에는 제법 많은 양이 집중되겠습니다. 제주 산지와 동부에 80mm 이상, 그 밖에 제주와 남해안에는 최고 6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. 현재 위성 영상 보겠습니다.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고요. 공기도 무척 깨끗합니다. 오늘 앞으로 별다른 비 예보 없이 하늘에 가끔 구름만 많겠습니다. 다만 중부와 경북 내륙에는 가끔 빗방울이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. 한낮 기온 서울이 20도, 대구 21도까지 크게 오르면서 쌀쌀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포근하겠습니다. 내일 비가 내린 뒤 다음 주에는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